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o라던가 뭐 that, which, what 이런 관계사의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영어에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일단 선행사 앞부분에 이러한 말들이 붙어져 있을 때는요. 물론 뭐 that이라던가 다른 관계사를 쓸 수도 있지만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어떤 관계사가 있냐면 우리가 as라는 관계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 앞에 as라던가 so, such, same과 같은 말들이 이렇게 꾸며줄 때는 같이 한 쌍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을 좀 이따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아, 이 표현과 as라는 유사 관계대명사, 관계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한 쌍이구나 라는 거요. 자, 이번에는 주절에 부정어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not이라던가 뭐 never 아니면 요즘 우리 few, little 이런 것도 부정어라고 치죠, 그죠? 부정의 뜻이 있거든요. 자, 이런 주절에 부정어가 있을 때요. 무조건 여러분 이걸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주절에 있는 부정어랑 함께 쌍을 이루면서 이 but 자체에도 어떤 뜻, 부정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사예요.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에도 부정의 뜻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앞에 있는 부정어 받아서 없다. 이거죠. 다음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있을 때 무조건 이런 거 쓰는 거 본 적 없죠. 당연히 that, which 쓰지만 이 표현 어떨 때 쓴다? 자체 안에도 뒤에 부정의 뜻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을 때 but 유사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절의 비교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r 표현이라던가 more 다음에 이렇게 쓸 때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어떤 거랑 같이 써요? 우리가 평소에도 than과 같이 붙여 쓰잖아요. 이 than이 여러분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역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as와 but, than 이 세 가지의 유사 관계대명사는요.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할 수 있어요. as, but, then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얘네가 관계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대요. 자, 부정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who를 써도 어법상 이상하진 않아요. who could solve the problem?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 야, 못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오히려 없어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떡해요? 그쵸, 우리 배웠죠. 부정어랑 합해서 유사 관계대명사 but을 써주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부정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은 no one, 아무도 없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who couldn't, who couldn't 이거의 줄임말을 but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안에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You had better. 당신은 read, 읽는 게 좋대요. 뭐를? Such books. 그런 책을요. Such라던가 as라던가 so라던가 the same 이런 표현 있을 때 어떻게 씁니까? 그죠? 함께 짝을 이루는 유사관계대명사 as고요. 이때는 딱 보니까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하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해석해 볼게요. 이런 책을 읽으래요. As will benefit you.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라. That will 쓸 수 있어요. 그런데 as로 대체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문 가볼게요. You should learn more knowledge. 당신은요. 더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된대요. 비교급 나와 있죠. 자, 무엇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지식 배워라. 함께 쌍을 이루는 유사관계대명사 than. 그렇죠. that이라던가 which 괜찮아요. 그렇지만 비교급과 함께 쓰일 때는 관용적으로 than 이 유사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좀 더 자연스럽죠. 필요한 것 이상 그 이상의 정보를 너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요. 관계대명사 저희가 총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여러분도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